작업 다 됐는데 이제 본드를 뿌려야 되겠죠. 본드 뿌리는 방식은 본드 건을 멀리서 뿌리느냐 가까이 뿌리냐에 따라 틀리는데, 가까이 뿌리게 되면 떡이 많이 져요. 그러니까 이제 동글동글하게 많이 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이 천을 씌웠을 때 약간 올록불록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 정도 거리 본드 뿌리는 것도 하나의 그 어떤 또 요령이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. 그 방식이 다 틀려요. 이렇게 멀리 뿌려줘야 됩니다. 자, 가까이 뿌리게 되면 이렇게 떡이 지거든요.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그럼 나중에 씌웠을 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. 그러다 본드를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되고,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너무 두꺼워져서 모양새도 안 나와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예쁘게 이렇게 하는 거죠. 반갑습니다. 울산의 조이 가우디오입니다. 자, 이번에 작업 차량이 소렌토 MQ4 신형이죠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운드 힐러를 접목을 씌우려고 했는데, 방향이 양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. 단방향 아니고. 그래서 사운드 힐러는 작업이 안 됩니다. 최초 1호로 저희가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, 사운드 힐러가 안 돼서 일반 하이입력으로 잡아서 그렇게 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하이능을 잡은다 하더라도 소리는 또 고객이 마음에 들게끔 작업해드렸고요. 고객께서 만족합니다라고 또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서 추가됐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 작업하고 튜닝한 다음에 고객분이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지면 차가 출고 안 돼요. 왜냐하면 튜닝이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. 첫째는 장비를 달고 뒤에 뭐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장비를 달고 음악을 들으려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음악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 맞고요. 그렇게 해야만이, 뭐 또, 모양새 안 하니까, 예. 그 다음에 이제 포칼 스피커, TBM, 6WM, 그 다음에 그, 헬릭스 프로 NK2, 요거, 그 다음에 스테그 앰프 최신 버전, 그 다음에 필러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서 방음까지 올 밑에 문짝에 다 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배선 깔고 하려면 옆에 다 달래야 되고요. 싹 다 해야 되겠죠. DIY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작업이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하기 때문에 그런데, DIY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작업이 난이도가 있어서, 조금 힘들 것 같고, 저게 자단나무는 오일을 칠해서, 빗물이 들어와도,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또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, 그 다음 특이한 점은, 슈즈 블록에, 저희가 또 감싸놓은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호카다무시 플라스틱 때문에 엔진 안에서 열화로 인해서 플라스틱 깨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. 오디오 플러스 거는 그나마 잘 안 깨지는데,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마감하고 테이프를 저렇게 잡고 타이어로 쳐놓은 이유는 배선이 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데로 빠진 부분 배선이 안 가끔 저렇게 해놨습니다. 그래야 어떤 차에 철판에 다해서 쇼트가 안 나겠죠. 그런 부분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전부 다 또 완벽하게 다 해드렸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헬릭스 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전문 튜닝점이다 보니까 튜닝을 마음 놓고 오셔야 되고,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디테일하게 전부 다 작업하는 과정을 전부 다 찍어 놓습니다. 왜냐하면 작업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모르잖아요. 그렇다 또 찍어놨기 때문에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영상 한번 또 보시죠. 요게 10인치, 요게 한 2인치 되려나? 서브박스입니다. 자, 뒤로 한번 볼까? 자, 요렇게 만들었습니다. 미니.
귀엽죠? 서브퍼. 예. 소니 디자인 SD52N. 옛날 버전이 잘 20년 전 모델인데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게 다 만드는 과정, 만들어 나오는 거고요. 지금 뒤에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. 이게 오히려 서브퍼 박스를 만드는 게 더 쉬워요. 큰 거. 이게 그 안에 뭐 볼트를 조은다든지 이렇게 되면 손이 안 들어가서 정말 애매하거든요. 또 일일이 다 불로 굽어서, 지금 담뱃값보다 조금 더 큰데 일일이 다 불을 굽어서 이제 하나하나 작업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배선 꾹, 아마 배선 보이실 거예요. 예, 저렇게 해서 바인드 포스트 이어가지고 작업을 했고, 볼트 좋을 때 소리 나서 애 먹었습니다. 그 다음에 앞에 또 이제 매립형으로 작업을 또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디테일하고 예쁘더라고요. 요걸 아마 차에 또, 누구 차인지 모르겠지만 접목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소리는 저게 들어봤어요. 지혜하고 얘하고 붙어 봤는데 얘가 월등히 소리 좋아요. 그거는 뭐, 차주도 인정했으니까요. 자, 요게 이제 그 TBM 만드는 과정이었고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. 각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두 번을 수정했는데 작업 다 하고 수정한 게 아니고요. 각이로 해가 레이저를 갖다 쏘고 그다음에 내려서 양쪽 왼쪽 줄자로 전부 각도를 재해서 위에 글루건 쏘고 레진 붙인 거예요. 그냥 갖다가 막 한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양쪽 다 편차 없이 동일하게. 그 다음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미드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 음이 상쇄되는 부분이 있고 피가 뜹니다. 약간 억각을 해서 서로 바라보면서 공기를 밀어내는 방식보다는 약간의 터울을 주고 하는 게 또 가장 관건이었습니다. 그 부분을 또 다 이제 맞췄고. 이 차 같은 경우는,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 또 좋으니까, 예. 그 다음에 사운딜러 같은 경우는 NQ4에는 안 됩니다. 소렌토 NQ4 신형, 그, 지금 나오는 차들, 예, 그거는 아마 캔 그 방식이 양방향으로 아마 저희가 그 읽어냈는데, 앞전 단방향일 때는 괜찮은데, 양방향은 사운딜러를 달아도 인지를 못하고 작동이 안 됩니다. 뒷달 변환은 안 돼요. 예, 그 다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,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, 또 다음 또 영상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작업이 너무 많이 밀렸어서 그렇습니다. 죄송합니다.